앞서 멋진 경기 보셨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한땀 한땀 노력이 쌓여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꿈나무들도 이번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을 박성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전국 장애인체전. 이번 대회에서 휠체어 육상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레이스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김병훈 선수와 김도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두 선수는 휠체어 육상으로 체전에 첫 출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2004년생인 김병훈 선수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수영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이후 휠체어 육상으로 종목을 바꿔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체전들에서도 좀 좋은 결과 얻고 싶고 크게 봐서 국가대표도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대회에 나선 김도현 선수는 이번 대회가 자신의 데뷔 무대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육상에 입문해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전에 출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처음 장애인체전을 나가서 너무 떨리고 기대도 됩니다. 메달은 못 따겠지만 그래도 실격 처리 안 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경기. 두 선수는 침착한 운영을 통해 최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김병훈 선수의 남자 5000m T54 동메달을 시작으로 남자 100m 릴레이 T53, T54 금메달을 합작하며 화려한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꿈나무들의 레이스에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유병훈 선수는 기쁨의 눈길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육상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이 친구들이 이제 시작 단 걸음마 단계라 조금 기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제 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아요. 국제적으로도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목표와 좀 강한 정신력 그런 걸 좀 바탕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선 두 선수. 앞으로 휠체어 육상에 불러일으킬 새로운 바람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